김정은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브스 회로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글루코스가 있으면은 그래서 해당 과정을 하고 나머지 아세틸 코에이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게 C3 회로거든요. 이에 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나가면서 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생화학의 어떤 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역크레프스 회로라고 합니다. 역크랩스라고 할게요, 저는. 역크랩스라고 해서, 닉네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닉네인이 주장한다기보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유행이죠? 유행이라기보다 약간, 비주류? 비주류 중에 역크랩스에 대한 어떤 그런, 학파?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순 방향이면은, 정방향, 정방향이라면은 비주류에서는 이 사실 원래 초기 생물에서는 역방향 과거에서는 이 역방향이 실제 정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방향으로 하면은 이게 생합성이 되는 거고요. 네, 정방향으로 하면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끝이에요. 트랜스포머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정말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역방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저자는. 그래서, 이제, C3 크랩스죠? 크랩스 회로에서 나오는 게 ATP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NAD, H, 이렇게 나올 것이고, 광합성에서는 NAD, PH도 나올 것이고, 등등 나오는데 이것에서 이제 전자 전달계로 가는데 이 전자 전달계는 키아스마라는 어떤 구조인데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막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막에서 복합체 콤플렉스 1이 있고, 뭐, 2도 있겠고, 3도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상이 있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걸 ROS 군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신호 전달이 돼서, 핵에 또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발현하게 되든, 뭐, 억제를 시키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책의 전부거든요. 내용은 특별할 건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박문호 그 사람은 조금 약간 오버하고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이 이 책에서는 뭐 새로 발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 거창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닉네임도 철저히 진화론자고 결국은 바이탈 퀘스천에서 열수 분출구 열수 분출구에서 어떤 틈이 있으면 이 틈에 의해서 양성자가 들락날락 한다는 건데 여기서 무게물질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네.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연에 기대는 거죠. 우연에 기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탄소고 수소고 산소라고 하면 이런 물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알데히드나 뭐 등등등 케톤 등등 시작해서 이 C3회로에 등장하는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명일 뿐이지 밝혀진 건 없어요. 수학적으로도 못 밝혔고 타당성은 모르겠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열수분출구에서 봤더니 이렇게 유기물질이 발생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뿐이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 글루타민이 있다. 글루타민이 있으면 많아지면 이것이 알파케톤 알파케토 글루타레트가 되고 이것이 많아지면 이것이 역크랩스가 돼요. 역크랩스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것은 결국 시트레산이 많아지면 이게 원래 사실은 이것이 아세틸 코에이와 옥살 아세테이트. 옥살로. 사실 이것이 합쳐져서 이게 되는 건데, 반대가 된다는 거야. 반대가 돼서 이게 많아지면은 이걸로 찢어지고 이걸로 찢어진다. 이걸로 하면은 사실 패티에시드 되고요. 패시에티드도 많아지고, 이것은 또 DNA 안에 있는 어떤 히스티딘인가요? 아, 히스톤이구나. 네. 히스톤 단백질에 영향을 줘서 아세틸레이션이 되고,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뭐, 이게 잘못되면 성장이 된다. 세포가 성장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된다. 어떤 DNA에 영향을 줘서. 이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암세포를, 예를 들면은, 암세포가 성장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민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네, 등등등. 워낙 많은, 이건 아주 그냥 몇만 개 중에 하나의 어떤 작용이 불가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방향으로 돌다가, 어떤 세포의 어떤 회로를 봤을 때 정방향으로 돌다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주어졌을 때, 다시 역방향으로 돌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닉네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해서 그것이 세포에 영향을 준다. 세포가 영향을 받으면 암이 되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닉네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중에 운동 부족도 있어요. 운동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계속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목적지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 산소가 없어지는 건데, 유산소 운동을 안 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결과론적이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NADH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구멍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구멍에 의해서 ROS가 발생되고, 그래서 또 암이 일어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된다. 암이라는 거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산소도 해야 되고, 환경적 요인도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고요. 사실상 얻을 만한 내용은 많이 없었다 싶지만, 네,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어떤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저는 딱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인슐린 분비가, 인슐린 분비가 미토콘드리아, 막전이 있죠? 막전이로부터 결정된다는 거를 닉네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최신인지 예전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슐린 분비가 어떤 미토콘드리아 막전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어? 그랬나? 그랬고, 사이언스에서 잡지인가요? 그럼 모르겠네요. 사이언스 어떤 그래서 미해결 문제로 암이 있고 양자 중력 상온 초전도성 이거는 아직도 그렇고 그 다음이 전신마취 메커니즘. 그러니까 미해결 문제 중에 전신마취의 메커니즘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튜링이라는 사람이 세포 단계에서 있을 것이다. 최신 연구를 보면 최신 연구예요. 최신 연구 얼마나 최신인지 모르겠는데 최신 연구에서 보면 전파를 포착했다는 거야. 전파 무슨 전파를 포착했냐? 산소 반응에 대한 스핀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스핀. 어떤 기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뇌가 전파를 방출한다.
우리 사람의 뇌가 전파를 방출한다는 거야. 뭐 텔레파시처럼. 그래서 비과학으로 갈수 있었던 거를 지금 전파를 포착해서 과학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 전파라는 거, 막전이, 막전이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막전이가 뜻하는 것이고, 막전이를.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막전이가 의식과 연관이 있는가? 지금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의식의 관계. 그 헤모로프라는 사람은 헤모로프와 펠로즈는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 결마짐이죠. 양자 결마짐인데 이거는 미세소관의 어떤 그에 대한 결마짐에 대해서 의식을 주장하고 있고, 이 최신 연구 중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막전이에서 의식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미래의 생물학은 장의 생물학이다. 우리 소장 대장 그리고 장이 아니라 필드요. 네, 필드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 오브 필드. 장의 생물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예전에 제 영상에서 양자 생물학 있죠? 양자 생물학과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아마 이 내용을 좀 알려면은 생화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리겠네. 간만에 또 닉네임 시리즈를 한번 찍어봤네요. 그래서 닉네임에 대한 책이 처음에 바이터 퀘스천, 그다음에 생명의 도약, 뭐 산소,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트랜스포머까지 5권의 책을 일단 번역본을 읽게 되었습니다. 총평은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었다. 호들갑 떨 내용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라기보다는 결국은 역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비주류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책에 보면은 더 읽을 거리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다 논문과 책이나 그걸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아무튼 뭐 비주류라고 하면은 제 영상도 비주류 영상이긴 한데, 일단은 가끔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